맛있네. 어, 맛있어요.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순간은.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빨리 빨리 뭐 물어봐요, 빨리. 나 같으면 아유 걱정 많이 뭐 드시죠? 이렇게 먼저 난 얘기했을 거야. 많이 걱정하시죠? 뭐 그러면. 네, 내가 걱정해야 되나? 그러면 잠시 화장실 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잠시 화장실 좀. 어쩔 수 없지 뭐. 아 어떡해. 지문이 다 닳아서 없어지겠어. 하도 비비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 네. 응? 당연하죠. 아, 어떡하지?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이 정적을 좀 깨야 되는데 막 괜히 또 말 실수할 것 같고 내가 좀 굳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어떡해. 그러니까. 처음일 거잖아, 저런 순간이. 답답해. 본인은 어땠어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술 먹었어요, 저는 장모님이랑.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둘이서 만취 될 때까지 먹었죠. 아,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편해졌어. 아이, 어머니 이렇게 됐어. 맞아, 맞아. 너무 편해졌어. 성욱이는 뭐 연애보다는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살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 이사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연애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수진이랑 그때부터 조금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더 서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게 같이 조금 네,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 아, 너무 떠시는데? 얘기를 성우님? 해가지고 이사 오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런 떨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와닿을 수. 너무 안 떨어도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저랑 너무 뺀질뺀질 거려도. 아, 그치. 그것도 안 좋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뺀질뺀질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어, 예. 왜요? 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러면 좀 이거 뭐지 얘는 도대체? 그지? 그러면 맞아. 제일 느끼는 게 일단 레윤이가 이제 자주 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를 이제 아빠처럼 되게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수진이도 수진이지만 레윤이 생각하고 더 같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얘가 정말 제대로 된 친구구나. 동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뭐 겁먹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수진이랑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잘 실천하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이는 이제 총각이잖아. 네. 이제 수진이는 이제 애도 있고 네. 한번 또 갔다 왔고 네. 그런 입장인데 부모님 입장은 괜찮으셔? 저 근데 어머니는 전혀 그런 거 이제 그래? 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자주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저희 셋이서. 그래서 이제 워낙 어머니가 수진이를 좋아했던 그것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거는 전혀 그래서 네. 너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손주 하나가 생긴 거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 말씀 안 하시니? 그렇죠. 왜냐면은 성욱 씨가 아직 그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배동성 선배님께서 약간 조심스럽죠. 마음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둘만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에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대화를 네,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집이 이제 가까워서 어머니가 자주 오세요. 아 그래? 네. 또 막 수진이랑 또 지금도 막 따로 연락하고 주말에 장 보러도 같이 가고 아. 레은이랑도 또 같이 막 보고 하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거는. 아 정말? 네. 그 수진이가 늘 성욱이 어머님 너무 잘해 주신다고. 네. 어 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성욱 씨 어머니는 수진 씨한테 잘해주고 성욱 씨는 레윤이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뭐 계획 세우고 마라 이렇게 한 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수진이랑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내년 정도 오. 내년 가을에서 내후년 봄 이때 이제 뭐야? 지금 아 진짜로? 내년 가을이나? 네. 결혼? 결혼... 뭔가 타서는 빨리 좀... 빨리? 응, 결혼하고... 그냥 그대로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한데 또 나도 그 아픔이 있으니까 두려워, 그냥 무섭고 두렵고 또... 지난번 그 대화를 계기로 해서 더 저희가 이제 진지하게 이 계획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아 정말? 수진이랑 계속 계획을 잡고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늘 처음 이렇게 진지한 대화했는데 네. 아버지 어렵니? 아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하길 잘했다 좀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 되게 든든해요. 제가 들어도. 맞아. 사실 되게 쉽지 않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인데 먼저 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일단 뭐 성욱이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는 직접 뭐 뵙지는 못했지만 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네. 좀 전해드리고. 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상의하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네. 전화를 줘. 네. 응? 특히 수진이한테나 뭐 이런 거 좀 불안하나 뭐 응?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항상 네. 물어봐. 응. 알겠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번호가 그래. 없어서. 네. 아버지가 불러줄게. 아 네. 010. 캣톡 네. 프사 잘 바꿔놔야겠다. 번호 저 교환했으니까 오케이. 다 뜬다고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진짜 아, 내 사위가 돼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사실 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90점 이상? 네. 90점? 좋은데 10점? 10점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걸까? 아, 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담배 그거에 또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무엇보다 아버님이랑 이렇게 진지하게 많은 대화 나누고 아버님이 아 나를 이 정도 지금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좀 연락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장인어른 하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트는 그냥 애정의 표현이죠. 아빠 오늘 찾았잖아. 내 이거. 손 걷어. 걷어. 나 밥 이러고 먹었어. 코로. 밥 코로 먹었어. 왜요? 아빠 왜? 아니. 힘들게. 아니. 걱정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거 TV 좀 꺼줘. 걱정한 거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코로 먹으면 좋은 시간이었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둘이 있을 기회가 했어? 없잖아. 일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인생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뭐 레윤이 이렇게 이뻐해주고 해서 뭐 고맙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여튼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 아빠 결혼하지 말라고 안 해? 아 그런 말 안 해. 담배 끊으래. 또 담배? 언제 기승전 담배 끊을 거야 이러시는 거 하고 있어요. 말을 못했어. 막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오빠를 인정을 한 거야. 수진이 이런 그래 내가 허락했으니까 담배는 언제 끊을 거지? 이거지 아빠는. 아 맞다 그것도 그럴 수진이가 어디가 좋은 거냐? 수진이가 왜 좋냐? 이랬어? 아니, 수진이가 어디가 좋은 거야? 궁금하네 이렇게 하셨어. Have a good time. I'm glad that you had a good time. Oh, yeah. 진짜 영화할 때가 제일 귀엽네. Hey, my son. 술 취한 사람 같아. Hey. 오늘 하루는 행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내 눈앞에 사랑하는 남자 세 명이 딱 있으니까 되게 뭔가 행복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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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 이 사람밖에 없구나. 진짜 웃기네. 진짜 아빠? 그래서 아니 내 생각은 그렇다. 오빠 생각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또 내가 나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아빠 행복해요. 아빠야, 엄마야, 내 언니야 행복해요.